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영입니다. 여러분, 저번에 올린 하울 영상 조회수가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하울 영상 준비해봤는데요. 이번에 새로 산 제품도 있고 재구매한 제품도 있고 또 추천템까지 좀 모아봤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일단 요거는 아직 택배를 안 뜯었거든요. 포스트코에서 시켰고요. 포스트코 가서 제가 사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간 지점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코 온라인몰에서 시켰습니다. 뭐냐면요, 짜자잔, 이겁니다. 어떡해, 이게 가격이 3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짠, 짠. 아야, 이게 왜 떨어졌냐. 아, 진짜 어이없네. 아니, 너무 귀엽죠. 이렇게 얼음 모양 눈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팔이 델릉델릉델릉 거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귀여운 니트 목도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귀여워. 그리고 건전지를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건전지 3개를 넣어봅니다. 여기 밑에 버튼이 있어서 불 들어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Santa tell me if he really care. Don't make me fall in love again if he won't be next day. 너무 귀엽죠? 사실 여기 뒤에도 있거든요. 이거는 어제 집들이를 온 친구가 선물해줬어요. 요거랑 완전 비슷한 거예요. 에,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이게 동그란 눈사람 모양도 있었는데 저는 이 네모난 애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샀습니다. 당근코도 너무 귀엽잖아. 그리고 또 추천템, 방금 전에 썼던 요거입니다. 피스코리아 택배칼. 요게 이렇게 날이 이렇게 손으로 만져도 안 아프고 다칠 일이 없고 이 상태로 그냥 테이프 이렇게 뜯으면 됩니다. 커터칼처럼 따로 날 이렇게 꺼낼 필요도 없고 그냥 이 상태로 사용하면 돼서 편하더라고요. 요거는 친구 집 갔는데 오, 야 이거 좋아 보인다 했더니 친구가 하나 줬어요. 그리고 여기 앞뒤로 자석이 붙어있어서 그냥 현관문 같은데 착 붙여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어서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립 두 개를 사봤는데요. 둘 다 멜팅 립입니다. 요즘 멜팅 립이 약간 유행인 것 같아가지고 사봤어요. 사실 유튜브에서 멜팅 립 총정리 영상을 보고 영업당해서 사버렸습니다. 첫 번째 거는 뮤드 드리즐 밤 6호 로즈 베이 색깔이고요. 이거는 웨이크메이크 듀이젤 글레이즈 스틱 2호 멜티드 핑크. 오늘은 이 뮤드 제품을 바르고 안쪽에다가 포렌코즈 속타투 틴트 스위티를 발랐습니다. 요거 뮤드 제품은 이렇게 돌려야지 나오는 거고 후진이 안 돼요. 그래서 조금씩만 빼서 써야 되고 웨이크메이크는 후진이 됩니다. 발림성은 뮤드가 조금 더 미끄럽게 발리는 느낌? 웨이크메이크가 좀 더 쫀쫀하게 발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둘 다 광택은 진짜 이쁘게 나더라고요. 그리고 둘 다 착색은 진짜 없는 편이고 이게 멜팅 립이다 보니까 진짜 그냥 립글로스처럼 완전 묻어나요. 근데 둘 다 진짜 촉촉함이 오래 가더라고요. 립밤처럼. 그래서 막 입술 각질이 일어나거나 이런 거는 진짜 없었다. 진짜 겨울용 립인 것 같아요. 원래 저는 조금만 탁한 색깔 올려도 얼굴이 확 죽어 보이는데 또 로즈베이 컬러는 생각보다 잘 받는 것 같아요. 안쪽에다 저거를 발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웨이크메이크 멜티드 핑크는 색깔이 진하긴 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흰기가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봄 웜 라이트인데도 이걸 발랐더니 약간 토인이 되더라고요. 두께씨. 다음 재구매템, 이브로쉐 헤어 식초입니다. 이게 이제 샴푸하고 머리 헹구고 나서 두피에다가 이렇게 쭉 뿌려주는 거거든요. 생각날 때마다 이걸 써줘가지고 두통을 비우기는 했는데 제가 가을 겨울 갑자기 확 건조해질 때 두피가 완전 난리가 나는 느낌이거든요. 커다란 각질이 이렇게 머리에서 벗겨지듯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약간 지루성 두피염처럼. 두피가 너무 건조해서 가려워서 그렇게 각질이 우수수 일어나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약국에서 지루성 두피염 샴푸를 사고 그거를 하고 또 이제 요거를 두피에다가 꼬박꼬박 해줬더니 뭔가 이게 두피에 영양이랑 수분을 공급해주는 느낌이라서 좀 진정이 되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원래 정수리 냄새를 없애주는 꿀템으로 유명한데 향기도 진짜 상큼 달달하고 저는 이렇게 하고 섹션을 나눠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써주는데 이 차가운 물이 두피를 타고 지나는 그 느낌이 뭔가 좋아요. 그리고 진짜 다음날까지 정수리 냄새가 되게 안 납니다. 그리고 머릿결까지 살짝 영양감을 줘서 너무 만족하는 제품. 계속 사다가 쓸 것 같아요.
다음은 롱테이크 바디로션. 이거는 블랙티 앤 피그 거든요. 요즘에 너무 춥고 건조해서 샤워하고 나오면 다리가 아주 가렵더라고요. 그래서 바디로션을 발라주고 있는데 이게 향이 진짜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너무 좋아요. 살짝 무화과 달달함이랑 약간 플로럴함이랑 그 쌉싸래한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무화과의 경쾌함과 베티브의 다크함이 어우러진 우디 플로럴 향 바디로션 이렇게 돼 있는데 피그, 패츄리, 베티버, 캐시미어 우드, 시더 우드 이렇게 들어있나 봐요. 엥? 그리고 이거 미백 주름 개선 이중 기능성이네. 향이 그렇게 오래가진 않는데 밤 바르고 잤을 때 아침에 살짝의 잔향이 남아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향 나는 바디로션 중에 그래도 보습감이 괜찮더라고요. 저는 몸 피부는 그렇게 악악 건성 피부까지는 아니어서 되게 괜찮게 잘 쓰고 있습니다. 향이 너무 좋아요. 겨울에도 진짜 잘 어울리는 그런 향입니다. 다음 요놈은 이츠스킨 파워템 포뮬라 LI 토너 패드 감초줄렌입니다. 원래 이츠스킨 감초줄렌 패드 그냥 이렇게 붙여가지고 수분 공급해주는 그게 있는데 이거는 토너 패드라서 닥터용이에요. 저는 항상 스킨케어 첫 단계에 이 토너 패드로 피부결 정리를 해주는데 얘가 진짜 자극 없이 해줄 수 있는 패드라서 얘를 되게 애용하고 있습니다. 이 패드가 다른 패드들이랑 원단이 진짜 다르거든요. 얇긴 한데 뭔가 밀도가 있어서 약간 도톰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고 보들보들하고 매끈한 그런 느낌이라서 닥터 패드 할 때 순하게 자극 없이 해줄 수 있어가지고 재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촉촉해서 수분 공급해주면서 모공 각질 관리 해주기가 되게 좋아가지고 애용하는 패드입니다. 순하게 닥터 패드 할 수 있는 거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 스팀베이스의 아이 마스크인데요. 제가 다른 유튜버분들 추천템 영상에서도 많이 봤던 제품인데 이렇게 여기 뒤에 뜯어서 이렇게 착용하고 잘 수 있는 온열 안대 제품입니다. 이게 착용하고 나면 40도 정도로 뜨끈하게 20분 정도 유지되는데 요즘 자기 전에 매일매일 사용해주고 있거든요. 전에는 항상 핸드폰 붙들고 자기 전까지 버티고 오히려 핸드폰 하다 보면은 잠이 달아날 때도 있었는데 이 제품을 사용해주면 일단 안대라서 핸드폰을 놓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되게 다양한 향이 있는데 이 향이랑 온기를 느끼면서 편안하게 있다 보면 어느샌가 잠들어 있더라고요. 어제도 이렇게 잠들었어요. 향이 7가지나 있는데 저는 이 밤공기 향이랑 새로 나온 무화과 향 이게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무향도 있습니다. 이거 딱 쓰고 있으면은 눈에 있는 노폐물 같은 게 뭔가 싹 녹아내리는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눈이 엄청 편안해지더라고요. 눈이 잘 건조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눈에 있는 마이봉샘에 지방이 굳어지면서 눈에 필요한 유분을 전달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그걸 온열 마사지로 따뜻하게 녹여주면 눈 건조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 과정을 간편하게 아이 마스크로 실제로 해보니까 너무 개운하고 좋더라고요. 이게 뭔가 핫팩을 눈에 올리는 느낌이라 오히려 건조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 제품은 풍부한 온천수 스팀이 나와서 오히려 눈을 촉촉하게 해주고 기분 좋은 열감이 전해져서 오히려 눈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이게 눈에 직접 닿는 제품이다 보니까 성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제품은 100% 국내 제조에 유해한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열거 초음파로 제작해서 유해 성분 불검출 안전하게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현대인들이 항상 모니터랑 스마트폰 보느라 눈이 너무 피로한데 자기 전에 사용해주면 눈의 피로도 쫙 풀리면서 꿀잠 잘 수 있어서 진짜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스팀베이스 아이 마스크는 올리브영에서도 쉽게 구매하실 수 있고 저희 구독자분들만 구매하실 수 있는 시크릿 프로모션 있으니까 더보기란에서 확인해주세요. 다음은 요 제품입니다. 블루보틀 머그입니다. 이렇게 그냥 진짜 깔끔하게 생겼고 옆에 이렇게 손잡이가 달린 제가 이렇게 딱 보온 보냉이 되면서 손잡이가 달린 적당한 크기의 머그 제품을 찾고 있었거든요. 위에는 막 밀폐가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껴서 사용할 수 있고 음료를 넣고 가방 안에 들고 다닐 순 없지만 돌려서 끼우는 그게 아니라서 설거지 할 때도 그냥 막 하면 되고 제가 요즘에 카페를 가서 많이 편집을 하는데 음료를 시키면 얼음이 너무 빨리 녹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음료를 달라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 산 제품이 요거였거든요. 요 스탠리 이것도 손잡이가 달려있고 봄 보냉되고 빨대도 있고 괜찮아요. 근데 너무 큰 걸 산 거예요. 제가 이게 진짜 커가지고 800몇 밀리였거든요. 이 개 커다란 거에다가 그 카페 가서 여기다 담아주세요 하면은 뭐 절반밖에 안 담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너무 부피가 크다 보니까 들고 다니기가 좀 힘들어서
요거를 사봤다. 요거는 591ml라서 보통 카페가 400, 500ml 정도니까 요게 딱 적당하게 들어가가지고 좋다. 요즘에 카페 안에서 먹으면은 그냥 컵에다 주잖아요. 그러면은 뚜껑이 없을 때가 많은데 저같이 칠칠치 못한 사람은 그 이렇게 툭 건드려가지고 노트북에다가 음료를 다 쏟아버리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뚜껑이 있고 여기로 빨대를 넣어서 하면은 그런 재앙을 조금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거를 네이버에다 검색했더니 5만 얼마였거든요? 근데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사면은 42,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패션템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입고 있는 이 니트! 이번에 새로 사봤거든요? 여기 엄청 커다란 프레첼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송보송 헤어리한 그런 니트입니다. 이렇게 색깔도 너무 파스텔 파스텔하니 이쁘죠? 파르티멘토 제품이고 저는 76,400원에 구매했어요. 제가 입은 사이즈가 M 사이즈거든요? 근데 진짜 커요. 엉덩이를 완전 덮는 기장입니다. 이게 근데 니트 소재가 엄청 묵직해요. 그리고 완전 따뜻해요. 더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촬영하면서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진짜 한겨울용이고 이게 털 빠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입었을 때 느낌이 완전 보들보들하거든요. 이 안에도 겉에랑 느낌이 똑같아서 완전 부들부들 부들부들한 느낌이라서 완전 마음에 드는 니트입니다. 그리고 상의를 하나 더 샀는데 짠! 이거는 썸웨어 버터 제품입니다. 퀄리티는 되게 탄탄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색감에 반해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생각보다는 제가 입었을 때 저의 얼굴 톤을 죽이는 색깔이더라고요. 이게 색깔이 너무 진해가지고 근데 딱 제가 생각한 색감이긴 해요. 여기 앞에 자수로 이렇게 되어 있고 갈색 글자거든요? 고동색 글자에 이렇게 아이보리빛 스트로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기장이 조금 크롭인데 이 밑에 시보리가 되게 짱짱해서 입으면은 완전 크롭처럼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돼요. 이게 확 올라가 버려. 그리고 여기 뒤에는 이런 디테일이 또 있더라고요. 여기 한번 절개가 있고 여기 이렇게 레터링이 있습니다. 되게 질이 괜찮다. 아주 탄탄하고 되게 잘 되어 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96,000원이네요. 그럴만하네. 이것도 사실 인스타 광고에 떠가지고 샀다. 내 알고리즘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니? 썸웨어 버터씨. 다음! 짠! 저의 생애 첫 폴로입니다. 요거는 지그재그의 순위에 있길래 샀어요. 이게 해외 배송이고 그래서 92,500원에 샀습니다. 배송 기간은 한 2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저는 네이비 컬러, 미디엄 라지, 엑스라지 있었는데 저는 라지로 샀습니다. 이게 라지 사이즈인데 되게 작더라고요. 실 자체는 뭔가 되게 단단한 그런 실 같고 마감이 괜찮아가지고 좀 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핏이 예쁘네. 이 꽈배기 니트가 되게 부해 보일 수 있는데 이거 진짜 안 부해 보인다. 날씬해 보여. 오! 그리고 이번에 치마 한번 사봤는데요. 이거 슬로우 엔드 제품이고 이렇게 무늬가 살짝 들어가 있고요. 체크처럼 이렇게 앞에는 플리츠 스커트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을 겨울용으로 살짝 도톰한 그런 스커트입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길이가 낭낭해가지고 똥꼬 치마 아니고 그리고 라지 사이즈가 저한테는 잘 맞았어요. 완전 깔끔하고 핏도 예뻐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라롬의 롱스커트 제품인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샀는데 되게 잘 입고 있어서 추천입니다. 가격대가 그렇게 싸지 않았거든요? 4만원인가 5만원대였는데 근데 이게 진짜 탄탄한 면이고 주머니가 있는 게 너무 마음에 들고 그냥 딱 봤을 때 퀄리티가 너무 좋아가지고 추천하는 치마입니다. 여름엔 더워서 못 입어요. 오히려 가을 겨울에 잘 입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 주름이 약간 비정형으로 들어가 있다 해야 되나? 근데 뭔가 뿅 이쁘게 퍼지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보니까 지금 이 사이즈로 샀는데 이게 밴딩 같은 게 없는 치마입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거를 입으면 약간 소화가 잘 안 됐다. 마지막 템입니다. 짠! 어그! 어그를 샀습니다. 이놈 어그 진짜 겁나 비싸더라고요. 이게 20만원 정도였어요. 이게 이렇게 플랫폼이 왕창 들어있는 제품이고 이 키높이가 마음에 듭니다. 이게 몇 센치야? 이거 신으면 한 165 정도 되겠는데요, 제가? 그 완전 베이지 카멜 컬러가 아니라 약간 채도가 낮게 나온 컬러거든요? 머스타드 시드 컬러입니다. 겨울 필수템 아니겠습니까? 휘뚤 마뚤 다 신을 수 있을 것 같고 보통 225, 230, 235 신는데 230 시켰는데 잘 맞더라고요. 이렇게 발목 부분이 짧아가지고 제가 안 그래도 좀 걸음걸이가 이상해서 발이 많이 헛디디는 편인데 이거 신고 발 헛디디면 발목 나가겠는데 아무튼 올 겨울부터 아 비싸게 주고 샀으니까 한 몇 년간 잘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의 하울 또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